네,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처리를 하려 했죠. 이 쌍특검법, 또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대응책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어떤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은 어떤 절차로 가는지를 잘 많이 보셨고 그렇죠.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만한 방법이 많진 않다. 뭐 해봐야 필리버스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의힘보다는 정부, 대통령에게 있다.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제2요구권, 어떻게 보면 24번째 제2요구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금 이런 법안 통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제2요구권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2요구권이 발동돼서 이미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폐기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2요구권이 발동됐을 때 이게 다시 재의결이 되려면 왜 출석 의원의 3분의 2나 동의해야 되는지를 민주당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네, 이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애들을 장난하듯이 두 번, 세 번 또 거부하면 또 네 번 하겠다. 이런 형태는 결국에는 민생을 돌볼 시간들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이어간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분고도 그렇고 또 거부권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거부권이 좀 되돌이포 돌듯이 계속될 건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특검 두 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당대표께서 본인께서 직접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본인이 당내 설득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저희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발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전에 최혜병 특검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국민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추가 의혹이 보도가 된다는 소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가 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지역화폐법이야 어차피 뭐 저희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 시즌을 앞두고 양당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통과를 시켜주시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이 특검 전국 조성에 나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번 맞습니다. 20일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지금 공판이 있고요. 또 이제 30일에는 또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결심 공판이 있는데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체포 동의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판사가 여기 상당히 소명된다라고까지 했던 건이고 굉장히 둘 다 단조롭습니다. 이 맞아요. 사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게 만에 하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장의 정치적인 어떤 압박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도덕성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소문 등에 의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해서 안 되는 것이다. 특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시도될 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검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하다 보니까 입맛에 따라 네, 이게 국민들께서도 볼 때도 특검이 정말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익숙한 예.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제 지역화폐권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화폐권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사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혹들도 있고요. 네네. 아직까지도. 예. 또 이게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예.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화폐 깡등 지금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네,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명확한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위증거사 관련 1심 선거가 10월이나 뭐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도 사실 쉬쉬하고 있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냥 가긴 하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는 좀 있습니까? 저는 쉬쉬라는 분위기보다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까지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또 분리해서 또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정국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치열하게 수비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도울 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울 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요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 계엄령 의혹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계엄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여당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계엄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계적인 현실이 아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추석 마지막 날 이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또다시 꺼내면서도 사실 어제요 구체적인 근거가 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전된 입장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엄이 언급을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민주당이 참 콘텐츠가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인 성호라고 사람 3명이서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계엄도 만들고 김건희 여사 줄리도 만들고 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기기만 하면. 그리고 네. 특검거리가 아닌 것들을 특검을 만들고. 그런데 예.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1심 판결이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리적 법정 구속이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이러한 것들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이용할 시간 이런 것들 아이디어 짤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제발 민생 걱정을 한번 정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계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적 계엄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전의 군부 시절이나 등을 회상케해서 지금 이것도 결국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네. 이런 것들 그만해라. 국민들 갈라치기 그만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김민석 최고위원도 꼭 근거가 있다 제시하겠다 하는데 그 제시를 지금 안 하고 있고
한다 한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서울의 봄팀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칭 서울의 봄이라는 팀. 일단 저희 민주당이요. 예.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사라든지 본인이 나서서 증언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예.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내보일 정도의 어떤 확인과 검증 그리고 그분의 또 용기를 좀 북돋아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무를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육군 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김병주 의원의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에 대해서 본인이 좀 확인하는 예. 그런 작업을 서로 임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고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이 계엄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고 예방성 차원이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부 고발자들이 더 용기를 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도 국민 앞에서 이런 큰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서울의 봄 팀에서 앞으로 충실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 작업을 미리 해서 네. 그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 작업이 불가능해요. 뭐라고 해도 계엄령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 계엄 같은 경우가 헌법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가 전쟁 또는 사변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질서를 혼돈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게 계엄령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엄이라는 것을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정말 하다하다 이젠 계엄까지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조국 혁신당하고 그 호남에서 벌어지는 그 군수 자리, 뭐 지자체장성 여기에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중앙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호남에 내려가면은요 예, 네.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분위기. 들어서 저희 곡성의 조상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예. 무소속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와 뭐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있어도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이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곡성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영광 같은 경우도 저희 민주당의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예. 선의의 경쟁은 저희가 치르겠지만 예. 저희가 뭐 어떤 당선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당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민주당이 당선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여의도 밖에 잠룡들도 지금 기지개를 켜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새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한동훈 대표가 써올린 이 지구당 부활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당의 부활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신인과 뿔뿔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있어야 이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릴 네. 수 있는 변화인데 오히려 원래 자리로 네. 되돌리면서 예. 아 이게 정치개혁이다. 네. 뭐 이건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저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신 두 분 패널 모두 큰 꿈이 있으면 지구당 부활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지구당 부활 자체가 지구당이 원래 사라진 것 자체가 근권 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네네. 지구당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당 부활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과 여기에 당협위원장 혹은 네. 민주당 말로 하면 지역위원장들의 불공정 경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음에 불구하고 지구당이 사라지면서 당협위원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경쟁이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이것이 논의될 때마다 국회를 통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자거든요. 당협위원장들은. 네. 예, 근데 다 경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구당을 부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기능을 부활시킬 것이냐, 어떠한 병폐는 없앨 것이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부활이냐 죽이느냐 이게 아니라 어떠한 기능들은 포함시켜서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이고 어떠한 기능들은 여전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예. 만약에 지구당 부활이 다시 논의된다면 지금 민주당 특히 뭐 국회의원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 통과되지 않을 거거든요. 예,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통과시켜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신인 정치인이 그 정치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권 내에서 또 다른 잠룡 이야기 좀 해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의정 갈등 문제에서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좀 활동을 좀 자제하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냈어요. 홍준표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홍준표 시장께서 어쨌든 간에 TK의 민심을 중앙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이 전달을 받고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과거와 예. 같지 않고 또 대통령의 주요 어떤 지지 기반에서부터 좀 이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께서는 몸으로 감 했을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그 명품 백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무혐의로 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국민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께서 마포대교 또 자살 예방 순찰과 관련해서 예.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지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서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본인께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여야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일정이 많고 뭐 여러 의료 단체를 만났다라는 얘기만 하지 저희가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진정성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주차 임산부가 양수가 터지는 위급 상황이었지만 6시간 동안 병원 75곳의 거부 끝에 가까스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 대란의 실상입니다. 자, 추석 연휴 걱정했던 사실, 응급실 대란은 그건 사실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의료계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사실 그 여야 의정협의체 빨리 출범하는 것보다는 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워낙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네.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예. 없는 것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의 그 개혁 과제들 중에서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예. 정말 2, 30년 넘게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전 이 개혁의 고삐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지금 우리가 당정이 하나 돼서 같은 소리를 내야 예.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염원하셨던 의료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여기 한동훈 대표를 신상품에 비유하면서 신상품이 나오면 좀 신상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좀 시켜줘라 정부에. 근데 이게 신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정권 재창출은 재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지만 이 다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예. 어떠한 선수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실패가 담보된다면 이길 수가 없다. 정권 빼앗길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3대 개혁과제 플러스 예. 의료개혁 등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로 장기적인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보고 좀 함께 나아갔으면 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료
6.25 대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소통하는 관계, 이건 밖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소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전격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가 예. 대한민국에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아. 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예. 지금 와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두 분께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셔서 예.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의료계와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